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저격수 강배수 형, 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홍서연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백화점과 롯데백화점입니다. 이제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데 이제 신세계백화점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업으로는 신세계죠, 그렇죠? 아, 네.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두 군데 모두 설레는 그렇죠? 곳이죠. 아, 그럼요. 최고의 설레는. 근데 저희 동네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빨리 가면은 그쵸.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세계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쇼핑 기가 막히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기가 막힐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 서영 학생은? 네, 저도 백화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 가도 신나고 시원하잖아요. 네. 특히 여름에도 자주 가는데 맞아요. 이제 저는 롯데백화점을 더 자주 가는 게 거기 영플라자가 있어서 영플라자. 이제 아무래도 제 또래 친구들이 더 살 수 있는 브랜드가 많아서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가 백화점 알바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백화점에 대한 엄청나게 그 좋지만 슬픈 기억들도 많고 이를면 이제 블랙컨슈머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실제로 겪어보니까 아 나도 성격이 참 좋다 생각하는데 나도 감당이 안 되는구나. 재환 씨가 감당이 안 되는 구나. 안 돼요. 와 정말 예쁘십니다.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딱 그리고 딱 예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랬던 기억이 있었던. 네 저는 백화점 하면은 모든 데이트 약속을 반포 신세계 1층으로 잡던 한 여성분이 생각이 나네요. 왜요? 반대 데스크에 계신가요? 사실 그래요. 저희 같은 직업이 그런 직업이잖아요. 얼마 버는지 대충 예상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분은 제가 되게 잘 버는 줄 알고 저를 만났나 봐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예, 형만의 그 매력이 있으니까 만났죠. 아니, 근데 자꾸 이제 1층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것저것 만지작만지작거리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슬픈 표정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슬픈 표정을 보면서 내 마음은 더 슬픈 거지. 나라고 안 사주고 싶겠냐고요. 얼마나 오래 사귀셨어요? 대략 그래도. 한 100일 좀 안 만났죠? 예, 잘 형의 지내고 매력이... 있니? 몇 달 전에 술 먹고 네 페이스북을 봤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구나. 백화점에서 있어요. 나도 잘 지내. 알겠습니다. 이제 홍쌤 그 유통업계 그중에서 백화점 업계의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백화점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현재 지금 실적 유통업체들 채널별로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많이 살펴봤잖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 판매 규모가 16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14년도로 비교했을 때 약 한 30%가 증가한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백화점은 좀 지난해 이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행사들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판매액이 한 30조가 안 돼요. 29조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게 14년 대비 한 0.4%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백화점이 이 물건 살 수 있는 채들이 좀 채널들이 제한적일 때는 굉장히 그 매출 비중이나 그러니까 소매 매출을 이끌어 나가는 매개체였는데 이제는 뭐 소셜 커머스, 편의점, 다른 유통 채널들 때문에 약간은 예전만큼 입지는 지금 구가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학생 취지는 어땠나요? 네, 이번 현장은 아무래도 둘 다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결과가 예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그 백화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들도 나름 흥미로워서 재밌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이야기는 우리 영상 보고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 선호도 조사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비교해볼 두 그룹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입니다.
두 백화점 중 학생들이 어디를 더 선호하고 네. 어디 더 취업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어딘가요? 오늘 학교에요? 신세계 백화점 중 어디를 더 선호하세요? 전 롯데 백화점이요. 그 이유는요? 거기서 누가 선물 준 적이 있어요. 저는 신세계 백화점을 더 선호하는데 왜냐면 롯데백화점에 없는 화장품 매장들 신세계 매장에 더 많이 입점돼요. 또 이제 백화점 나왔다라지 않나요? 그래도 롯데백화점 하면 뭔가 일본 기업 같고 해서 그래도 이미지상은 신세계 백화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롯데 이미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그 이유는요? 부산 사람인데 신세계 백화점 옆에 있어가지고 센텀시티점이 네. 엄청나게 크죠. 친숙한? 전 롯데를 더 선호하는데 왜죠? 그냥 롯데는 막 롯데 영 플라자도 있고 아, 서영 씨랑 같은 이유네요. 취향이 젊은 라인의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요. 네, 이번 조사 역시 고려대학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결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짜잔. 오, 신세계 백화점이 네, 롯데백화점 그쵸. 12표 대 신세계백화점 18표로 신세계백화점의 승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인천 사람이라 인천에는 신세계백화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세계백화점을 좀 더 손을 들긴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과 좀 일치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 네. 이미지가 이제 네. 롯데보다는 신세계가 더 네. 학생들한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그 롯데백화점은 좀 일본 기업 같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신세계백화점이 더 규모도 크고 뭔가 매장도 많을 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세계가 그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슥슥 슥슥 그 있잖아요. SSG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이용하기 편하고 또 이마트랑도 연계돼서 많은 이런 마케팅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망도 더 좋아 보이고 취준생 입장에서도 더 취업을 하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백화점 1층에서 네가 원하는 걸 다 사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가진 건 다 해줄 수 있는 남자 내가 한번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 더 사주는 게 나을 수도.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백수의 노트. 네, 먼저 신세계입니다. 예. 신세계 하면은 일단 범삼성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맞아요. 최초이거나 최고이거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신세계가 최초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국내 최초의 신용카드를 신세계가 만들었어요. 아, 신용카드군요. 네. 저는 이 은행에서 만들었을 줄 알았는데 백화점이군요. 그렇죠. 예. 고객들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그걸로 결제를 하게 하는 백화점 카드라고 불리는 그런 카드를 처음에 만들었대요. 오,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로 이제 공인이 됐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홍쌤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뭐 카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금융권에서 지금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한 금융 서비스인데 네, 그렇죠. 시발점은 과거에는 이제 현찰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백화점은 이제 고급 상권이니까 맞아요.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VIP들인데 네. 현찰이 없어도 언제든지 집을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외상으로 백화점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럼 포인트 적립식으로 내가 언제든지 좀 긁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용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카드 갖고 다니면 굉장히 현찰만 있던 사람들이 멋있게 보고 그래서 지위를 좀 보여주는 게 사실 신용카드였어요. 과거에는요. 근데 요즘 뭐 그런 풍토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우리나라 백화점이 효시입니다. 신세계는요. 그래서 소공동에 세워진 네. 과거에 이제 미쓰코시 경성 지점 네. 이게 지금 현재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에요. 그 참 조그만한 여기서 이제 광복과 한국 전쟁까지 쭉 거쳐왔다 오다가 네. 55년도에 동아백화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동아백화점. 그리고 나서 63년도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84년도에 국내 최초 백화점상 최초로 2호점을 이제 영등포점이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상장을 거쳐서 지금의 좀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업계 2등이죠. 사실 롯데백화점이 사실은 독보적입니다. 네. 그래서 2등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롯데백화점이 1등이지만 우리가 이제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에 대한 평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신세계 백화점은 공인받은 평판 1위입니다. 어하,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우와. 거기서 이제
국내 백화점 브랜드의 평판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연구소는 네. 평판이 어때요? 그 연구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일단 제 평판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주변에 요구 좀 먹고 다녀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백화점 평판을 이제 지난달에 조사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브랜드 평판이 좋다는 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까 서영 학생이 조소 조사했을 때 신세계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매출을 따지고 보면 네. 롯데백화점 올해 1분기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신세계가 한 3,800억 수준? 그다음에 네. 현대백화점이 한 3,400억 수준이에요. 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선호도가 높다. 그건 신세계 백화점 자체가 갖고 있는 좀 뭔가 롯데백화점 좀 서민적이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신세계백화점 입점돼 있는 상권이라든가 그 상권의 지가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좀 고집 고급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브랜드 파워가 높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그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여기 조사 결과도 사실 롯데가 더 높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3월 말 그리고 6월 말에 신세계하고 역전이 되게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3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가 이제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던 그 당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기업에 대한 이미지 또 재벌의 좀 부정적 부분들이 이번에 좀 크게 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들 좀 경영 외적인 그런 외부 환경들 때문에 이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통업계의 절대 강자라고 해도 될 만큼 이 신세계의 성장은 굉장한데요. 백화점도 계속 성장을 할까요? 지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대하고 갭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러다 보면 2위 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들 만큼 사실 현재 신세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백화점만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된 저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네. 그다음에 뭐 판교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출이 커져서 그래요. 그래서 신세계도 지금 반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네. 강남이 이제 15년 만에 그 리뉴얼 공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올해 첫해 매출 목표를 한 1조 7천억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지난해 한 1조 3천억 정도였어요. 네. 단일 매장 1등은 뭐 서공동 롯데가 압도적입니다. 여기가 한 1조 한 8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좀 다시 약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뭐 아까 쓴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 유통 채널들 이 부분은 뭐 롯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백화점 본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3, 4의 경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롯데백화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예. 어쨌거나 롯데백화점은 국내 최대의 백화점 기업입니다. 네, 국내 1위 백화점인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고요. 특히 소공동 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호텔, 면세점, 영플라자 같이 이렇게 싹 다 갖춰놓고 이제 롯데타운을 만들어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돈만 많으면 롯데월드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공동 본점이 그리고 개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쭉 매출 1위를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진정한 백화점계의 금수저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일단 네. 뭐 에비뉴를 들어가면 그 옆에 본점 가고 네, 그 영플라자까지 그 순서대로 가다 보면 시간이 그쵸. 훅 가더라고요. 아, 또 돈이 있는 여자니까. 예, 돈이 있는 여자니까 재밌을 네. 수밖에. 아니, 아이 쇼핑만 해도 그렇게 즐거워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롯데백화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네. 현장에서 구직자 여학생들 많이 만나보면 아, 네. 대부분 이제 황보미 씨 같은 그런 식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쓸 때 백화점 왠지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네. 어디 쇼핑이라고 하면 내가 꿀리지 않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면접장에 가고 자소서를 써요. 그런데 네. 실제로 가보면 꿀릴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패션을 즐긴다는 그 느낌보다는 그렇죠. 이제 판매하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이쪽 유통이라든가 백화점은 진입장벽이 낮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인턴, 공모전, 서포터즈,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네네네. 백화점을 물론 도전할 건데 과연 롯데의 많은 계열사들 중에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은 좀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롯데백화점 지금 상황을 네. 보면 79년도에 이제 소공동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역사는 좀 짧죠. 79년도라고 치면 하지만 해외 8개 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1등의 백화점이고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네. 서울의 강북 지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가보면 네. 본점 말고요. 네. 굉장히 신세계 대비
조금 서민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구성분들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백화점 입장에서 어차피 매출 증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백화점이 다 명품으로만 도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매장들이 지역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 강북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명동 매장을 가 보면 여러분도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어떤 매장보다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잘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다각화된 전략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매장은 이제 백화점 본연의 경쟁력도 구비하고 또 이제 지점들이 많으니 각 지점들의 특징에 맞게끔 현지화 전략도 같이 구가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1등 백화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롯데백화점은 호텔, 영플라자, 면세점 등 타운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기업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이게 지금 백화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쇼르밍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범의 MC도 그 매장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다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구경하고 그냥 내가 착용해 보고 그런 그 루트로 활용을 하고 실제 구매는 소셜 커머스, 인터넷, 해외 직구 뭐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이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채널만으로는 이제는 경쟁력이 약해요. 그래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백화점이 야구장, 놀이공원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그 현대백화점 판교 쪽 그쪽 가보면은 거기 10분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요즘 백화점들은 고객 끌어모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런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제 매출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르민족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면세를 보면 저 장충에 있는 신라와 그다음에 이제 롯데백화점에 있는 면세를 보면 사실 상권은 좀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텔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 백화점, 그리고 여행 지역에 대한 상권의 메리트, 이게 중요한데 매출 차이가 거의 1조 정도 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명동 상권의 힘이 그만큼이나 또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도 굉장히 멀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화구 유커들이 많이 좋아하는 뭐 압구정동 명동과도 거리감이 꽤 있는 서울에 있는 상권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또 방문할 수 있는 건 롯데월드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통이라는 곳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가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창로가 되고 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나뉠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저는 홍쌤 말씀 중에 앞으로 백화점이 야구장, 놀이공원이랑 경쟁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우리 학생들도 사소서 쓸 때 이 부분을 좀 피력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유통업계 그 자소서 쓸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이제 본인이 소비자 관점에서 그걸 쓴단 말이죠. 판매자 관점에서 꼭 이렇게 자소서를 쓰시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백세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 하면서 참 어떤 분야든지 이 나라로 진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네네. 네, 어디셨어요? 네? 중국. 그렇죠, 중국이죠. 네, 롯데백화점 중국 진출했습니다. 네, 예전부터 이제 베트남,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로 이제 진출을 계속 시도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단독 출자 형태로 5개 지점이나 이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 그 롯데백화점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중국이라는 거대 내수 시장을 마치 우리 안방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이 활용화되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롯데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러시아의 이제 모스크바점을 시작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년도 때 청두점을 오픈하고 14년도에 선양점을 또 문을 열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중국에서 단독 출자 형태로 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화 진출 시장 진출이 그렇게 성공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신동민 회장 이야기가 나올 때 중국 시장 진출의 그런 좀 실패를 감췄다 뭐 이렇게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국 말고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미국, 괌 뭐 이렇게 다양한 시장,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그룹의 위기에도 백화점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뭐 검찰 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처 니퍼블릭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지금 센세이션인데요. 이런 스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백화점에서 사실 시발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초가 돼서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오히려 더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롯데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는 롯데 쇼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은 국내 소비자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해외 사업도 많이 하니까. 근데 롯데 쇼핑은 중간 고객들도 있지만 그 근간은 국내 소비자들이죠. 그러면은 그 어떤, 그러니까 CJ, 뭐 GS, 롯데라는 기업의 특징은 그 어떤 기업들보다 국민 정서하고 직통되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기업이라서 반기업 정서가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그 기업 자체 이미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매출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백화점 기업은 취업할 때 경력이 중요한가요? 스펙이 중요한가요? 중국 시장 쪽은 그래요. 되게 많이 진출도 돼 있고 되게 공략을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국가에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따로 노리고 있는 뭐 해외 공략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동대문 옷을 떼와가지고 그 상표만 붙여가지고 백화점에서 파는 경우도 있던데. 진짜요? 진짠가요? 이게 디자인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혹시 디자인 관련해서 맡을 업무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신세계를 입사하면은 무슨 일이 있고 또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해외 근무의 기회가 있는지 백화점도 지점마다 따로 그 마케팅을 펼치는 게 있는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서영아 씨 어떤 질문들이 많았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유통업계이기 때문에 중국 말고도 다른 시장을 공략할 텐데 어디를 이렇게 공략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입사 후에 해외 근무의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 근무를 꿈꾸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유통기업을 쓰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보세요. 해외 지사를 세우는 이유는 이제 영업의 거점인데 아직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매출 비중이 더 커요. 네. 반면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많겠죠. 그러면 판매 지사들이 해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대생들도 우리나라 이건 산업 입장에선 안 좋은 건데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롯데가 뭐 중국에 많이 투자한다고 해봤자 삼성전자하고 비교 안 되거든요. 네. 중국 시장의 반도체라인 그거 한 번 깔면 10조짜리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또 제조 생산 엔지니어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뭔가 좀 취업 또 거기서의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 사실 유통이 그다지 좋은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네, 이제 단골 질문이죠. 두 기업엔 어떤 직무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롯데백화점 채용은요, 한 가지 직군이에요. 영업관리만 뽑아요. 영업관리만? 그래서 이제 또 우대 전공을 보면 어학 관련돼서 베트남어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 마이너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노어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들도 하고 또 국내 시장의 영업관리 업무도 진행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영업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인매장에서 막 옷 팔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관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면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 거기 있는 슈퍼바이저들 과의 관계 설정, 그 다음에 뭐 시즌별 할인, 그 다음에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매장 다녀보면은 우리가 샤워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예. 어떤 할인 이벤트 행사 같은 것들도 하고 또 이제 사은품 같은 거 증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과연 어떤 상품이 올라가야 할까, 전단지를 뿌릴 때는 어떤 제품을 주부들에게 빨리빨리 노출시켜야 할까, 뭐 이런 전체적인 전략들을 실행하고 운영하는 주관자들을 그런 업무, 다시 말해 영업 직군들의 채용이 거의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영업 직군과 영업 관리 직군은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백수영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사실 오늘은 그냥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그 조금 의외의 질문일 수 있어요. 네. 영업. 네. 어떡해? 아 놀래라. 관심법 이런 거 혹시 그러니까 네. 취업 그걸 그렇게 잘 아시지. 그렇죠. 연봉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네. 저도 한번 찾아보면요. 네. 연봉 수준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16년도 사원급의 평균치를 보면 네. 롯데가 한 3,500 정도, 신세계가 한 3,200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몇백 정도 숫자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회사들마다 뭐 복지나 또 교통비 이런 다르니까.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반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백화점 그런 유통기업에서는 그런 뭐 스펙이나 그러니까 경험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그런 서포터즈 그런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업이라고 써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마케팅 관련된 감각을 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트렌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매장에서 매출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DP되는 상품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포터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 기업에서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대졸로 입사를 해도 고객 응대할 때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컴플레인하는 고객들을 좀 응대할 수 있는 나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펙보다는 경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다른 기업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을 하고 원데이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직자들한테 이게 더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날 인적성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역량, 토록, 토론, 영어, 인성 면접을 다 봐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 사견인데 저는 네. 롯데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걸 하나 뽑으라면 이걸 뽑을 거예요. 아, 네. 원데이 면접. 뭐냐면 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끝난 다음에 떨어지고 네. 나서 네. 성적표를 줍니다. 네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려줘요. 그거 정말 그러니까 너는 이런 면접에서 요 면접은 잘했는데 요 면접이 부족했다. 네네. 이런 거 하는 기업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구직자들한테 좀 피드백을 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영업 위주의 채용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성분 카드를 알아봐야겠죠. 이제 백수영. 네, 먼저 롯데백화점 채용에 대해서 먼저 하나 카드라 준비해봤습니다. 롯데백화점은 학벌을 많이 본다 카더라.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근데 이제 속설인데요. 예. 약간은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는 유통이거든요. 네. 그럼 유통 채널이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슈퍼마켓도 있고 네. 이래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롯데는 유통이 큰데 그럼 똑같은 유통산업을 쓰는 거다. 라면은 좀 자신감이 있고 시쳇말로 좀 스펙이 높은 친구들은 백화점을 당연히 우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그다음에 지방상권이 더 중요한 유통 채널들이라고 하면 지방학생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명문대학 학생들이 백화점에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지라기보다는 결과치가 그렇게 나오는 방학점 결과물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 건 좀 신기하네요. 네. 신세계 백화점은 오디션 면접을 본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근데 이게 오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수 씨가 하는 네. 뭐 그런 오디션을 생각할 네.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오디션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나가봤어요, 형님? 전 슈퍼스타 K도 나가봤고요. 네. K-POP스타도. 두 분 다 슈퍼스타 위대한 탄생 나가봤고요. 그렇네요. 네네. TV에 나온 건 위대한 탄생 이제 나올 수 있었어요? 네, 용감한 형제분한테 네. 독설 듣고 떨어지는 역할로 아, 예. 네, 기분이 안 돼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네. 탈락했을 때 이 이유를 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화성학 공부하고 발성 연습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다시 기본기를 다졌거든요. 좋은 계기가 됐네요. 아, 그렇네요. 계기가 됐네요, 진짜.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어땠습니까? 여기는 이제 직무 오디션 면접이기 때문에 시쳇말로 그냥 우리 저 직무 역량 PT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부분이니까 영업적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기업들도 채용 프로세스에서 무언가 좀 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해요. 근데 보는 관점들은 다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해왔냐 이제 그걸 검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오디션인데 이거 성대모사나 모창 같은 거 좀 준비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직무 역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백화점에서 네. 뭐 고객 응대하는데 뭐 굳이 뭐 그거 성대모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마케팅적인 역량이 네. 되게 중요해요. 2, 3회 한 번 꼴로 네. 굉장히 좀 화를 돋구셨어요. 형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학생. 저는 사실 백화점 기업 취업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고르기 되게 어려운데 오늘은 롯데 백화점 쪽을 손을 댈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롯데백화점이 그래도 국내 1위니까 취준생 입장에서 조금 더, 네, 더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영은요? 저는 약간 특이한 관점에서 좀 결정을 해봤어요. 네. 우리가 이제 취업 원서를 쓰면은요. 네. 붙을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쵸. 네.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률이 2대1이 넘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네.
롯데를 떨어지면 뭐라도 남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롯데는 롯데백화점 한 번쯤 써볼만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롯데를 지원할 때 유통을 써야 될까? 롯데케미칼 쪽을 내가 한번 지원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제 문과 학생들은 유통업이 채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지원을 해야 될 기업이고요. 저는 꼭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백화점을 다니잖아요. 쇼핑을 네네네.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도 이제 그냥 다니지는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매장이 신세계에는 이런 식으로 입점이 돼 있고 DP를 주로 요 컨셉을 하고 있는데 요 상권에 있는 다른 백화점의 요 브랜드 매장은 왜 컨셉이 다를까? 그런 좀 느낌. 그리고 하다못해 전단지가 집에 오잖아요. 그럼 전단지가 올 때 요즘 계절적 특징을 백화점이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노출시키는 이유는 결국 우리 엄마를 사로잡기 위한 백화점의 노력들인데 그런 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뭐 직무연연 PT를 할 때 그런 소재거리들을 꺼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